돼지띠를 맞아서 돼지의 해에 태어난 좋아하는 선수의 이름과 그 이유를 공유해 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피파 19 스탠다드 에디션 게임 코드와 100만원어치 10만원 FUT 포인트를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누굽니까?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는 스트리머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돼지띠에 태어난 축구선수는 누가 있을지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일단 저 옹량이라고 하고요. 32살 서울 방송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83년도부터 한번 들어갑니다. 되게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필립 람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람반장. 람반장님도 1983년생이고 제가 뽑은 선수는 바로 프랑크 리베리입니다. 저는 왜 이 리베리를 뽑았냐면 이 선수 언제나 화나 있어. 이 홍조가 얼굴에 홍조가 되게 가득해. 이거 포인트 옵션 할 수 있나? 돌파를 하는데 이게 리베리의 돌파입니다. 와, 이 선수 제끼려고 드리블 일부러 늦게 한 다음 발 이쪽으로 주고 얘가 태클 걸어오니까 반대발로 옮기고 그리고 얘가 리베리 속도 멈췄네? 아니? 축구계에서 굉장히 악동으로 불리십니다. 항상 화가 나있고 근데 실력면으로는 당시의 센세이션이 너무 기억나가지고 1983년도에는 리베리님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을 넘어가서 1971년 근데 1971년은 진짜 많이 모를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1971년 뭐 로이킨 맞아. 로이킨이 1971년 선수입니다. 근데 제가 선정한 선수는 누구게요 이 선수. 아, 정답 나왔네요. 헨릭 라르손입니다. 막 라르손이라고 하면은 제 세대는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의 장점은 일단 뭐냐면 볼터치가 일단 기가 막혔고 중거리도 강하고 파고들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선수예요. 가령 이제 좀 보시면은 라르손의 터치 후 슛. 이게 바로 타겟. 그리고 라르손의 슈팅이 정말 멋있는 골들을 보면은 다 세게 찬 게 없어요. 진짜 정확하게 때렸어요. 간결하게. 베르캄프가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한데 라르손도 멋있는 골들 보면 다 그렇게 넣었습니다. 여기서 톡. 이런 골이 되게 많았어. 골키퍼가 살짝 앞으로 나와 있었던 상황인데 그냥 톡샷.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959년입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되게 많이 모르십니다. 과연 제가 뽑은 선수. 왕심리의 총사령관. 흔킬매. 무조건 1959? 59라는 숫자 들으면은 왕심리의 총사령관 흥거신 흔킬매. 김웅국 씨의 노래 중에 59년 왕심리라고 있는데 팬분들이 그거를 생각해서 지은 그 영상. 59년 왕심리 턴. 아, 저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한 이것까지 합하면은 50번 정도 돌려본 것 같아요. 59년 왕심리 턴. 딱 제끼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참고를 하셔서 댓글을 달고 참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알차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한 만드는 데 한 5시간 걸린 것 같네.